불과 2주 전이었죠. 4대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에서 4강에 오르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 테니스 스타 정현 선수가 캘리포니아 인디언스 웰스에서 열리는 파리바 오픈 대회 참가차 남가주를 찾았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정현 선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세계 4위 알렉산더 즈베르프를 누르고 16강. 전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를 꺾고 8강. 다시 파란을 일으켰던 복병 샌드그런까지 완벽하게 제압하며 한국 남자 테니스 사상 첫 메이저 대회 4강에 오른 정현. 전설 페더러와의 맞대결에서 부상으로 아쉽게 물러났지만 일약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테니스계의 차세대 주자로 발돋움했습니다. 역사적 쾌거와 감동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이미 정현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세계 정상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대 메이저 대회라고도 불리는 ATP 파리바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정현 선수를 만나 새로운 각오와 목표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저기 이영택 선수의 기록을 넘으셔서 26위까지 올라가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한국 선수 최초로 최고 랭킹을 세워서 정말 기쁘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도 이영택 선수 최근에 만나봤고 정현 선수에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정현 선수가 생각하시는 이영택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제가 이영택 선수, 이영택 원장님이랑 같은 세대에서 시합을 안 해서 선수 생활 안 해서 어떻다는 거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코트장에서 끈기 있고 포기하지 않는 것만큼은 알고 있어요. 예. 이번에 이제 정현 선수가 나오시면서 테니스 열풍이 많이 불고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뭐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저로 인해서 한국 테니스가 조금 더 발전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인기 스포츠로 올라섰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예. 어떻게 이제 테니스 선수 제2의 정현을 꿈꾸는 테니스 어린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 어린 선수들이 저를 보고 같이 커갈 수만 있다면 저거 도움을 주고 싶어요. 네. 정현 선수가 생각하는 테니스란 무엇인가요? 정말 한편으로는 힘든 스포츠이긴 하지만 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신사적인 스포츠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존경하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뭐 모든 탑 선수들을 존경하는 그런 조코비치, 페더러, 나달 같은 선수는 그렇게 나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하는 거 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 발 부상은 어떠신가요? 그 발 부상을 당하고 한 열흘 정도 휴식을 취해서 이제는 다 괜찮아졌어요. 예. 개인 목표가 있으신가요? 개인 목표... 모든 선수들이 갔겠지만 은퇴하기 전에는 그랜드슬램 시상대에 한번 서보고 싶은 게 최종 목표예요. 예. 이게 미국 방문은 몇 번째신가요? 뭐 1년에 지금 이 기간에 오고요. 그리고 US 오픈 기간에 오고 그렇게 매년 오고 있는 거예요. 날씨 적응이나 이런 데는 컨디션 조절은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 날씨가 워낙에 좋아서 뭐 시합하는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다음 경기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하신 뭐 무기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뭐 시합이 1년 내내 있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 만에 무기를 준비해서 되는 스포츠는 아니고 뭐 그냥 안 다치게 잘 몸 관리를 잘 유지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예, 저희 교포들도 응원을 많이 갈 것 같아요. 교포들한테 많이 응원 들어오시면 한마디. 뭐 여태까지 많은 응원과 관심 보내주신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